아이디가 네, 한진 16회 외부인데요. 더 블루에게 원한다. 이 집에서 멋진 댄스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춤 실력의 한계를 느낀 건 아닌지요? 아니요, 뭐 춤 실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뭘 또 안 예, 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약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연습을 하려면 약간 이만큼이에요, 근데 변화를 줘서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처음 앨범을 발표하고 나이트는 언제나라는 댄스곡으로 나왔을 때 참 댄스곡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발라드를 좀 불러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라는 의미가 컸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전하 손재 씨나 친구를 위해가 좋았습니다. 저희 노래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서 은근슬쩍 벌써 가요톱텐 3위까지 진입을 하고 네. 많이 떴는데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블루 활동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친구를 위해 화이팅입니다.